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복질레 좀 보세요. 진짜 색감이 너무 핑크핑크해지면서 예뻐요. 날씨 추워지고 또 햇살 나고 하니까 더 이렇게 더 예뻐져요. 정말 꽃도 탐스럽게 잘 피워주고 눈 맞았잖아요. 갑작스런 눈, 남부지방에도 갑작스런 눈이 왔어요. 그런데도 아주 뭐 찔레는 뭐 멀쩡합니다. 아주 무슨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예쁘게 햇살 받으면서 남부지방 날씨가 오늘은 또 너무 따뜻해요. 겉옷을 입고 있으면 더울 정도로 햇살이 좋습니다. 아, 이 부틀레아도 보세요. 아, 송이가 이렇게 추워서 그때 꽃잎이 살짝 이 상처를 입은 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잎은 아주 멀쩡해요. 잎들은 상처 입은 것 같지 않죠. 몽우리들 그대로 달려 있고요. 기특하네요. 이 아이 좀 보세요.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내내 꽃을 피워줘서 좀 안쓰러울 정도예요. 이 아이도 바깥에서 그대로 눈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몸매는 아주 가녀린데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키워볼 만하죠. 이 카랑코에 이 삽목이들이 칼란디바 삽목이들이 이렇게 조금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죠? 얼어서 살짝이 얼었어요. 근데 밑에 쪽은 괜찮은데 눈 맞은 부분은 확실히 조금 상처를 입었어요. 요 사랑추 좀 보세요. 서복이 올라와서 그냥 꽃대 올려주고 처음으로 이렇게 피었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 아이들 살짝이 눈 맞아서 살짝 상처를 입었지만 줄기는 멀쩡하고요. 위에 잎장만 조금 정리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미허브도 여기 안쪽으로 벽 쪽으로 있던 아이들은 다리 밑에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멀쩡해요. 근데 앞쪽으로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그 냉해를 좀 입었는데요. 아직도 생생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대부분 벽화원 종류가 약하다 하잖아요. 제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위에 대체로 약한 편인 염자 이 아이도 괜찮네요. 건강하게 다져져서 그런가 봐요. 영하 1도 뭐이 정도 또눈 조금 맞고 해도 이 다육이들은 오히려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화초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카랑코의 종류들도 막 크게 냉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육이들 봐요. 얼마나 싱싱한가, 생생한지 아주. 이거 보세요. 이 얼큰이. 아, 말도 못하게 그냥 싱싱하고 통통합니다. 이 노란 공이가 따뜻한 햇살에 아주 꽃몽울을 활짝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단풍이 많이 들었죠. 이 아게라툼도 윗부분에 살짝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이쪽에 뒤쪽으로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앞쪽으로 눈을 많이 맞은 부분인가 봐요. 이렇게 상처를 입었고요. 천이롱 뒤늦은 천이롱이 이렇게 색감을 이쁘게 꽃을 올려주네요. 그리고 이 박하장 지난 봄에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목 진딧물 잔뜩 껴서 그냥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밖에 내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름 내 달궜더니 이렇게 색감을 이쁘게 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꽃도 피워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몰라보게 이뻐져가지고 기특합니다. 얼굴은 크지 않아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 왕관화도 여전히 씨를 지금 열심히 지금 여물어 여물게 갈 햇살에 진짜 햇살이 너무 따뜻하니까 씨도 잘 여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질반질 이뻐라. 이쁘죠 여러분도. 또 보석같이 예뻐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예쁩니다. 아, 오, 야, 안 돼. 얘가 살짝이 제가 이뻐하거든요.
그런 종류를 좋아하는데 끝부분이 살짝 이 냉이를 입었어요. 그래도 뭐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뭐 끝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안 나고요. 내가 언제 눈을 맞았나 싶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화 색감 좀 보실래요? 얘들은 눈을 한 영하 2, 3도에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씩씩합니다. 또 국화 색감이 너무 예뻐요. 햇살이 좋으니까 더 색감이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왕 꽃기린이랑 제가 꽃기린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 이 벽쪽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꽃기린도 아주 꽃을 아주 그대로 달고 있고요. 이꽃 크기 한번 보실래요? 제 손톱하고 크기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크답니다. 아, 정말 꽃이 커요. 대왕 이름답게 아주 목대도 굵고 꽃이 그냥 엄청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많이 올라오네요. 이런 거 삽목해서 키울 때 정말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 정말 삽목해서 식물 키울 만합니다. 일반 꽃길이나고는 확실하게 한 거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 사이즈 보세요. 이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이 염자도 멀쩡해요. 근데 꽃 염자가 조금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대체로 추위에 약하다는 까라솔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주말에 바빠서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제대로 찬찬히 봐도 그냥 멀쩡합니다. 이 나비 수국들도 입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이 여전히 입장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엔젤 카랑코에 요 종류도 조금 약한데,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이 살짝이 그런 냉해기가 보여요.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삽목해서 뭐 여러 개가 됐는데요. 자,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목마가레 제가 분해 심었었는데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야.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이 삽목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너무 예뻐요. 멀쩡합니다, 아주.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유리 호프스예요. 사랑초 보실래요? 얼마나 나풀나풀 또 그대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는지. 와인컵 지순이 새로 피어나는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근데 미리 핀 아이는 색감이 조금 바래고 있죠.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고 구근이 훨씬 더 굵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들 막또 시들까봐 꺾어서 꽂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벌들이 그냥 꿀 따러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좀 보세요. 어머머, 벌이 꿀을 달고 있는 모습이 그냥 막 보여요. 저 꿀단지 다리에 달고 다녀요. 그죠? 얼큰이 다 여기. 햇살이 아주 연글어 갑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바늘꽃 외목대 여전히 이렇게 꽃을 쑥쑥 피워주고 있어요. 이 파코베고니아도 위에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근데 속잎장은 아주 생생해요. 멀쩡해요. 이제 이번 주말, 금요일쯤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꽂아둔 국화 좀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이쁜가요? 그리고 장미 좀 보세요. 장미. 와, 정말 예뻐요. 매혹적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아이고, 비댄스들 꽃대 올리면서 피고 있습니다. 꽃대를 많이 올렸는데 주말이 추워진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얘들은 10원씩 하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꽃냠자, 요 어른 것이 조금 보이죠. 그래도 크게 목대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노랗게 피는 루비 네크리스 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유리 호프스 목대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얘도 눈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멀쩡해요. 정원 한쪽에 백이론 꽃밭도 아주 보세요. 아, 나비들이 진짜 놀러 와서 얘들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꽃좀 보세요. 그죠? 작은 아이들 꽃도 예쁘고 큰 꽃도 예쁘고 이 백이롱 종류들은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지금도 꽃을 꽃 맺은 거 보이죠? 아스타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미니 백이롱이 햇빛에 아주 빛납니다. 아, 이 색감 피어나는 아이들은 색깔이 너무 진하고 예쁘죠? 유리호프스 제가 맨바닥에 심어놔 봤거든요. 월동을 할 건가 못할 건가 제가 테스트 하려고 심어놨습니다. 와, 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미니 백이롱들은 정말 가지도 많이 치고 해마다 그냥 씨 봐라 하니까 너무 키워볼 만한 아이 같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국화 너무 예쁘다. 그죠? 꿀벌들이 그냥 잔치를 합니다. 햇살 따뜻하니까 그냥 꽃이 그냥 색감도 이뻐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직도 예쁜 벨벳 찔레 장미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첫눈 맞은 아이들 답지 않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